바로 밑에가 철근이 막 올라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지면서 부딪히는 순간에 제가 몸이 회전을 하면서 30cm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와. 그래서 다행히 목 인대만 들어가고 뭐 두개골 골절.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겠네요. 어머니가 그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오시면서 얘 결국엔 뭐 죽었구나. 아예 포기를 하고 오셨대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도 어디서 떨어지고 막 항상 조마조마한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뭐 딸만 있고 아들 딱 한 명인데 아. 한 명에 반 명인가? 네. 집에서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나요? 받았긴 받았죠. 저희 어머니가 만 원, 이만 원씩 붙여주는 정도. 아. 그것도 급할 때는 꿔서 옆집에서 꿔서 줄 정도로 가정 형편이 많이 네, 어려웠었나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빚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이자 갚기에도 힘들었던 거예요. 빚이라는 건 어떤 빚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업자금 어떤 대출을 받아서 농사 일을 하는데 뭐 재해로 인해서 많이 손실을 보기도 하고 네네. 이자에 이자는 계속 들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세를 얻어서 살 정도로 좀 그 사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그것도 있었어요. 조금 제가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평생 집에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네. 내가 푼 돈, 이 기술 배워서 정말 학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계속 한다고 해서 월급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 돈으로 내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아, 이래도 방법이 없고 이래도 방법이 없을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하자. 아.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한테 2년만 시간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도 계속 이제 아버지는 옆집 이제 다른 그 저 1년 선배 밑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도 계속 비교를 하죠. 야, 걔네는 직장을 잡아서 집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냐. 너 그거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내려와서 집 빚 좀 갚아라. 저는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이제 불효를 저질렀죠. 제가 거진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냐고. 저랑.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효도를 합니까? 저는 몇 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가 어느 정도 이뤄놓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어떤 말씀이든 지금은 어떤 말씀도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집에 돈 좀 더 달라고. 그래서 울지도 말으시라고. 전 뒤돌아서 왔어요.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시험을 보는데 계속 또 떨어지는 거예요. 개그맨의 꿈을 갖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웃기고 싶은 놈이 막상 그 웃기는 무대에 올라가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딨나. 야, 나라는 사람은 개그맨이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정말 술을 몽땅 먹고 일곱 번째 떨어졌을 때 난간에 옥탑집에서 난간에 서가지고 엉엉 울었죠. 데뷔하기 전까지 정말 그 집안 형편도 어려워. 대학도 뭐 재수 삼수도 아니고 육수만에 합격해. 근데 진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운이 지지리도 없었어요. 대학은 육수로 하신 거고 개그맨은 얼마 만에 되신 거예요? 여덟 번 만에 된 거죠. 와. 오디션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한 번은 제가 그 대학로에 있는 철학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철학관 하도 그렇죠. 힘들길래 네. 정신이 잘 안 될 땐 그런 데 가게 되죠.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참 자네는 같은 길을 가더라도 남들이 아스팔트 길을 가면은 자네는 자갈밭길로 가고 있다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자네는 참 어렵게 간다고. 그분마저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항상 이제 머릿속에는 난 포기하지는 말자. 죽어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개그맨이 안 돼도 이 속에 내가 이제 기술들이 있으니까 무대 세트라도 하겠지. 어떻게든 이쪽 계통에서 살아남자. 이 마인드로 그냥 달려온 거죠. 먼 길을 돌아온 뒤 여기에 남은 내가
2002년도에 이게 딱 공채 시험 합격 전화를 저는 합격한 사람들한테 전화 준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죠. 예. 네. 그냥 저는 이제 찜질방에 찜질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영만 씨 합격입니다. 그런데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야 됐구나 드디어 개그맨이 됐구나 해서 딱 그 순간 아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 마음 편안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됐구나 두고 보자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제 문턱의 출발점에 온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내 목표는 죽어도 개그콘서트는 쉬지 말자.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나요? 정식 공채 데뷔해서는 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와. 아, 네.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서? 예, 네, 맞죠. 잘 되기 성공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쉬면은 또 가족들은 저 하나를 보고 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로 인해서 뭔가 빚을 갚을 수 있고 희망은 저 하나인 거예요. 제가 쉬면은 가족들은 희망의 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가족들이 뒤에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내가 쉬면 안 된다. 그냥 끝까지 달려온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달인을 통해서 성공을 거뒀잖아요. 예. 가족들이 많이 기뻐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머님이나 누나들 많이 기뻐하시고 막 좋아하시죠. 주변에 든든해 하시고. 이제 뭐 아버지는 그걸 모르시니까. 뭐, 저희 아버님한테 모르신다는 게 뭐죠? 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아. 그 치매로 조금 계속 병원에 아. 한 횟수로 한 5년째 정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성공을 한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금 전혀 모르세요. 아. 가족 어느 누구도 못 알아보시는 상태.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와서 빚 갚으라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성공한 걸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제일 죄송한 게 그때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화내고 올라와서 네.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경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돈을 좀 집에 단 몇 푼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때쯤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동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저기 건너편에다가 땅을 사서 나중에 집을 멋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그래 좋지 하면서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 가장 급한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땅을 샀어요. 일단 이게 급하다. 그 약속 빨리 지켜드려야 돼. 그게 급하다 해서 땅을 샀는데 삼과 동시에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치매라는 병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골집에서 어머니 식당 일을 하고 다니시라고 멀리 떨어져 계셨잖아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고 동생들은 다 돈 벌러 각기 흩어지고 누나는 시집을 일찍 가서 시집 생활하고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 혼자 집에서 밥을 다 끓여 드시면서 외로우시니까 계속 술을 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10년 전부터 진행을 했대요. 아, 10년 전? 서서히.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알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신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치매라는 걸 좀 앓고 계신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모르고 있다가 예, 네. 수술하고 나서 바로 급격하게 어린아이로 변하신 거예요. 항암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암치료도 못해요. 항암치료를 하면 무조건 다 빼내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어린애처럼 아프다고 빼내시는 거예요. 누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개그맨으로서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누나가 아버지 좀 모시라고 그 대신 누나도 월세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누나 내가 그 대신 전세집을 내가 해줄게. 해주고 아버지를 거기서 모시는데 어느 순간